오늘도 뉴욕 증시에서는 이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MI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됩니다. 오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역시나 오늘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6월 마켓 제조업 이 PMI 지표는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늘 EU 측에서 백신 여권을 공식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항공사들은 공항이 기능이 마비될 정도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항공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는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자재 값의 급등 부담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 외신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합니다. 더불어서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어제부터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정 알아봤습니다.